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을 찾는 것인데 국무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중국 방문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방중 계획이 공개된 건 17일 오후 비건 대표가 북한 측과 만나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출국한 때입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유지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이날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국무부는 언론을 통한 논평 형식으로 지금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후 백악관 고위 관리도 이런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re not using U.S. sanctions on North Korea. I could tell you that. The president's keeping sanctions in place, and we need to see full a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비건 대표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공식화되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탈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를 완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재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역설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단도를 해놔야 되겠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또 연말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중국과 함께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ICBM은 중국도 북한이 레드라인 넘지 않는 거는 중국도 바라는 바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죠. 같은 생각이죠. ICBM에 대해서는. 한편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밤 트위터를 통해 안보리는 늘 북한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왔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단합된 행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